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1월 7일 화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이 이란 군 수뇌부 두 명을 폭격으로 사살한 이후에 중동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솔레이마니 아마 추모식 내지는 장례식이 아마 치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력한 항전을 결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추가 군사적인 마찰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영향입니까? 미국 다우존스 전일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하락폭 만회하는 상승 전환 마무리. 다우존스 0.24% 상승, 나스닥 지수도 0.56% 상승, 반도체 지수는 1%대 하락이네요. 자, 그에 비하면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에서는 좀 하락폭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독일도 하락은 했습니다만 큰 상황을 보시면 강하게 오르고 목표치만큼도 달성 이후에 고점 부위에서 박스권 이루는 횡보 보이고 있으니 뭐 적절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낙폭 키우지 않고 동이 양대 미국 유럽 큰 시장에서는 일단 진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에 비하면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플러스 장중에 유지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뭐 막판에 마이너스 0.01로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양호한 흐름이고요. 니케이 오래간만에 개장해서 대한통 맞았습니다. 2% 가까이 하락했고요. 대만 뭐 홍콩 할 거 없이 다 조정 양상 보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환율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150원 밑으로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박스권 이룰 것이다 했는데 1170원대로 그냥 다이렉트로 3일만에 강하게 올라왔어요. 자, 여기를 이제 지지를 하면서 위로 추가로 더 상승하는지 아니면 밑으로 다시 여기 박스권 안에 1150원과 1170원 안에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한 단계 레벨업 돼서 1180원까지 내지는 1190원 여기까지도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 잘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다. 자, 지금 외환시장이 들썩들썩 그래요. 엔화도 상당히 변동폭이 있고요. 유로도 그렇고요. 다만 위안화는 7위안 밑으로 계속 지속되는 상황 확인했습니다. 6.98위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 자, 그렇다면 야간에 이루어진 선물 옵션 우리나라 시장 0.31%로 상승 마감했고요.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러한 부분도 같이 시장 변동성 더욱더 커지게 만들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개장 중인 미국 선물 시장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07% 하락 중이고 나스닥은 0.01% 상승 중이니까 보합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크루드오일이거든요. 자, 오일은 강하게 올랐다가 전일 좀 처지고 있는 모습, 그죠? 그러나 안심하기 좀 이릅니다. 이란이 어떠한 군사행동 한번 해버리고 호르무즈 해협이라 그러죠, 그쪽을 차단하게 돼버리면 상당히 운송 기름 운송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하는 걸로 뉴스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 파병 문제도 좀 걸려 있고 여러가지 조금 중동 문제 연초부터 주식시장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잠깐 또 말씀드리자면 그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 많이 몰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골드거든요. 자, 9월 이후로 조정세 보이던 골드가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도 인하, 금리가 인하됐다는 것은 살려는 사람이 많다,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 국채 금리는 내려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채 금리 인하 소식도 있고 안전자산인 골드라든지 국채 쪽으로 많이 자금 몰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귀선님 반갑고요. 희망 은공님 반갑습니다. 자, 대한해운
질문 주셨던데 해운주 괜찮다 한 적은 없습니다. 조선주 괜찮다 했습니다. 조선주하고 해운주하고는 좀 다르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야기 나왔으니까 먼저 한번 짚어드리면서 가죠.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질문도 주시고 하시는데 제가 뭐 그죠? 대한해운 맞죠?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님한테는 관심 있어요. 단가가 어느 근처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여기를 돌파를 시도를 해야 여기 자 여기 위로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돌파 실패입니다. 그러면 무너질 때 던져야 되고 특히 여기 22,500원 무너질 때는 반드시 던졌어야 되는데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21,400원권이 탄탄한 저점 역할을 하고 있으니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반등시 매도 의견, 그렇지 않고 밑으로 추가 이탈한다면 매도하시길 권유드릴게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도 좀 나오고 있고 별로입니다. 자, 이것도 우상향 아니에요. 그죠? 언제 샀는지 몰라도 한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자, 이러한 대한해운과 같은 종목은 이러한 우상향 돌파 이후에 매수가 가능했었는데요. 다시 쳐졌어요. 그런 반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우상향 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무너지는 여기는 매도입니다. 매도. 자, 매수 매도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자, 2분 남았는데요.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 실패하더라도 여기가 매수 포인트예요. 여기. 이게 깨고 내려오면 손절입니다. 손절. 다시 이렇게 올라탄다면 여기가 매수 포인트고 20일이 무너진 여기가 매도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락 추세로 무너지고 나면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못 가요. 왜? 여기 전부 저항입니다. 저항. 잘못 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 시도 나오고 다시 밀리고 돌파 시도 나오고 다시 밀리는 여기는 매도 포인트였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의견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전일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 코스닥 2% 밀리고, 그죠? 코스피도 상당 폭 크게 1% 가까이 밀렸는데요. 자, 21선이 간드랑간드랑하고 있는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좀 해줘야 됩니다. 다시 돌파를 해줘야, 추세가 안 무너지거든요. 아까 21선 무너지니까 안 좋다 그러죠? 그죠? 여기도 무너지게 되면 21이 저항의 역할을 하게 돼요. 여기 동그라미 딱 지난 부분. 그죠? 여기. 저항을 돌파했으면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악재 포함된 상황이니까 조금은 더 봐준다 해도 오늘 강하게 반드시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코스닥도 반등권이긴 합니다. 반등 나와줘야 돼요.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미국도 반등 나왔으니 같이 반등도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추가로 쳐지면 2100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지금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좀 미워요. 럼프 미워. 그죠? 아니 우리나라 시장도 새아 그러니까 연말부터 좀 분위기 좋게 가는데 초를 쳐요. 그죠? 자, 해영 생존 반가. 장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하나 있죠. 카카오페이가 바로 투자증권과 연계해서 카카오페이의 충전금 잔액을 MMF로 운용해서 연1% 정도 수익을 주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카카오는 삼성화재와 조인 이후에 또 다른 그죠? 시도를 하고 있다. 카카오 들고 가야 돼요. 없는 분들 들고 가야 됩니다. 지금 조금은 고점 보이긴 합니다만 적절히 조정받고 하면 뭐 분할 매수한다면 사실 뭐 들어가도 크게 문제 없는데 그죠? 전일 같은 경우에 사줘야 돼요. 그죠? 네이버 빠집니까? 잘 가요. 안 빠져요.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양호한 모습 보이고요. 카카오 네이버가 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이 주도주임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누구한테? 우리 유료 회원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비 아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요. 검증해 보시고 판단 한 번에 여러분들 수업료 이상 나옵니다. 자금 좀 규모 되신 분들은 반드시 닥터케어 함께 하시길 권유 드릴게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클릭 한 번에, 그죠? 클릭 한 번에 여러분들, 충분히 수업료 이상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움. 강하게 반등 나오네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강세 보이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한국조선해양 다 빨개. 예이야. 자, RFHIC. 조금 주춤주춤해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서 어저께는 공매도를 할수 없었습니다만, 야, 참 이걸 공매도 때려버립니다. 그죠? 이틀 동안 10% 올라왔다고 좋다 했는데 공매도 때려요. 그죠? 딴때 같으면 팔아라고 난리 쳤겠지만 3분이 별로 없었어. 그죠? 그래서 그죠? 뭐 특별한 시그널 제시 안 했습니다만 전이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전이 매수 의견 드렸어요. 자, KMW 돌아서면 RFHIC 굳이 못 돌아설 거 없지. 그죠? 자, LG 이노텍 양호하게 잘 가고 있고요. 삼성전기 양호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추천주 퍼펙트. 자, 삼성전자 어저께 살수 있다 했어요. 아침 방송에 5만 5천 원살수 있다 했습니다. 1,000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죠? 2% 조금 못 미칩니다만. 자, 어저께 매수 포인트 퍼펙트. 인정된다. 1번 눌러 예이야. 퍼펙트 아닙니까? 시장 그렇게 무너지는데도 쫄지 않아요. 사 그랬습니다. 삼성전자. 왜? 시장 돌아설 거는 좀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렇지 않다면 삼성전자 셀트리온 어저께 셀트리온도 사라 그랬습니다. 유료 회원들한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저께 쫄아가지고 던진 분들은 그냥 하고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닥터K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풀타임 제공받으면 좋다 이겁니다. 그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권유 드릴게요. 코치의 필요성 반드시 코치가 필요합니다. 혼자 사기 힘들어요. 그죠? 야, 볼게요. 자, 갭 상승 출발해서 0.67% 코스피 상승, 코스닥 1.18 상승입니다. 자, 일단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자, 어저께 뉴스 관련 채널에서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저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 되게 애청하고 있는 편인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도발했다는 겁니다. 도발. 그죠? 그게 사실상 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다. 그리고 미국 내에 8명의 쉽게 말하면 위원이 있는데 어떤 중대한 상황을 실행할 때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논을 해야 되는데 통보도 안 했다 그럽니다. 오타가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뭐냐면요, 하원에서 탄핵 아니 가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상원으로 넘기라 넘기라 하고 있는데 일부러 상원으로 안 넘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 상원을 빨리 넘겨버리면 그냥 부결시켜가지고 그냥 마무리될 것 같으니까 일부러 좀 끌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확전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죠? 정치적으로 조금 이용한 상황이 있다 그렇게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평을 하더군요. 여러분들도 많이 좀 뉴스에서 들었겠습니다만.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구독 눌러져 있는데 종 모양 한번 눌러 보십시오. 모든 알림 설정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야간에 수시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방송 조금이라도 편하게 청취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은 지금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구독 안 하고 보신 분들 상당히 50% 가까이 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 보지 말고 구독 눌러 주십시오. 간볼거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솔직하고, 누구보다,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명확하게, 두리뭉실하지 않게, 저의 의견을 제시하니까요, 여러분들, 취사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참고를 할 만한가는 검증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죠? 취사 선택하시면 돼요. 닥터케 이야기는, 제법 믿을 만하니까, 내가 뭐한 절반 정도는, 참고를 해봐야 되겠다. 아니야. 그래도 남의 의견을 너무 많이 반영한 건좀 그렇지. 한 20, 30%만 하겠다. 뭐 들을 거 없네 하시면 그냥 안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죠? 자, 주도주군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이 흔들릴 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반등하면 같이 다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뭐 청개구리처럼 시장 안갈때 그죠 뭐 가고 시장 갈때안 가고 그런 것보다 시장 안갈 때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 대신 리스크가 큽니다. 그죠? 개별주 매매를 하면 되는데요. 그것은 제가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식 아카데미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인 대형 우량주 매매하는 겁니다. 잡주 성향 파다닥 끓이니까 할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 출발했고요. 지금 보고 있는 업종 거의 다 빨간불입니다. 거의 다 빨간불. 그죠? 자, 제약바이오 반등 나오고 있고, 5G 근데 이게 왜 RFHIC 이거 뉴스를 찾아봐도 뭐 나쁜 뉴스도 없던데 왜 이런가 모르겠습니다. 걱정 별로 안 해요. 이거 공매도가 갖고 노는 거거든요, 지금. 그냥 쫄지 않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나머지, 야, 여기 중국 관련 섹터 확실히 강해. 그죠?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장품 수출이 50% 이상 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대중 관련 무역이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바뀌었다 그럽니다. 맞죠? 잠깐만요. 정확한 워딩을 해야 되니까 한번더 체크할게요. 저는 어중중한 거 되게 싫어합니다. 1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맞긴 합니다. 그것도 조금 애매해요. 대중 수출이 14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이렇게 제가 뉴스에서 보긴 했는데. 수출 늘어났다.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어느 섹터 할거 없이 강하게, 일단 상승 중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기관 외국인 코스피에서는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선물은 415 계약 매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환율 1175 밑으로 일단 내려왔어요. 일단 양호.
자, 여기 20일 위로 강하게 올라타야 돼요. 그죠? 처짐이 곤란합니다. 위로 강하게 올라타야 돼요. 자, 네이버 그냥 21선 타고 쭉 상승합니다. 그냥 들고 갑니다. 이것을 짠머리를 좀더 굴려야 되겠어요. 그냥 제법 강하게 시장 반등하니까 상승 추세니까 팡팡 한번 치고 가길 기대했는데 여기 상단에 오면 한번 좀 끊고 눌려주면 또 왜냐면 이 패턴이 한 며칠 오르고 한 며칠 저어놓고 스무스하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에 맞춰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쭉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전략 수정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십시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전일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고요. 카카오 오늘 외국계 약간 매도 우위긴 합니다만 전일 기관 내용 쌍끌이 들어왔고요. 외국인 기관 관심 있어요. 이거 16만원은 16만원 그냥 간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16만원 이상 간다에 일단 승부 걸고 있습니다. 16만원 이상 간다. 한국 조선해양도 그냥 월선 타고 그냥 스무스하게 가는 정도인데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뭐한 처음에도 여기 정도 목표치를 가져왔습니다만 13만원 정도 목표치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한 13만원 정도 목표치로 일단 가긴 했는데요. 일단 상황 봐서 그죠? 조치할 할 겁니다. 손실 봐서가 아니라 너무 탄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죠? 기관에 관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요. 삼성전자 노 프라브럼 어저께 이후에 다시 또 추가 상승. 자, 이런 거안 사면 뭘 사겠냐 이겁니다. 그죠? 잠깐 주춤주춤은 합니다만 주춤할 때살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시장이 좋으면 이못 사요. 왜? 시장이 좋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약간 주춤할 때, 시장이 약간 주춤할 때 사, 세번 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당히 들어가면 추가 상승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끊어먹고 눌림목 피해내고 사 들어가서 하루 만에 배당 받아먹고 추가해서 물량 확보하고 올라가면 또 수익. 사고 팔고 잘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낸다면 완전 베스트 트레이딩 아니겠습니까? 이제 방송 오래 좀 보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좀 알아들을 겁니다. 자, 셀트리온도 조금 지지부진하고는 있으나 1월 13일 날 개최되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영향 발표를 한다 그러죠. 그죠? 앞서 나와서 발표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어쨌든 그죠? 그런 발표하는 셀트리온의 위치를 봤을 때 좋은 소식 들린다면 추가 상승할 수 있으니 일단 홀딩합니다. 뭐 삼성전기 양호한 상황이고 RFICO 이거 참 황당해요. 좀 황당합니다. 목표가 하향? 화웨이 양 관련 수주가 기존 계획 대비 적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이틀 전에 왜 그래 올랐냐 말이죠. 그죠? 일단 좀 지켜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하고 큰 변동 없습니다.
아침에 맨 먼저는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옛날엔 좀 보여드렸는데. 자, 슬슬 이제 갈리기 시작합니다. 5G, KMW, 일단 약세 전환, RFHIC도 추가 하락. 자, 포트폴리오 중에 딴거 문제 없는데 RFHIC가 조금 주춤되네요. 자, 포트폴리오 부분 중에 일부분이고 저 반등 한번 넣으면 별 무리 없으니까 일단 홀딩합니다. 뉴스 웃겨요. 아까 하웨이 때문에, 그죠?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죠? 하웨이 제재 그렇게 심할 때는 왜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냐고요, 그러면. 뉴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잘안 믿어요, 그래서. 그냥 이 추세에 집중합니다. 틀렸습니까? 9월달, 8월달, 미중 분쟁이 심했던 데 아닙니까? 심했던 데 아니냐고요. 그때 왜 올라갔냐 말입니까, 그러면. 그죠? 그래서 안 믿어요, 별로. 근데 유달실이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냈네요.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네요. 자, 카카오 추가 상승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키 맞추기 하러 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조선해양 뭐 그만 합니다. 자, 조선주 돌아서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플러스권. 자, 셀트리온도 상승폭 조금 반납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추가로 하락하면 별론데 강하게 올라가야 돼요. 오늘 강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은 12만 원권 아무나 떨어야 되고요. 17만 7천 원과 18만 원은 얼마나 강하게 뚫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셀트리온 지금은 홀딩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없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살 수 있습니다. 17만 5,500원 살 수 있어요. 자, 16만 한 5,000원만 지지한다면 만 원 아닙니까? 손절 폭이 만 원이면 몇 퍼센트 안 돼요. 한 5%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그거 이탈하기 전에는 홀딩 가능하다 생각하고 한 방에 다 사지도 마시고 분할 매수한다면 한 5% 정도 손절 각오하고 마지노선 여기 15만 5천원 여기 지지한다면 큰 무리 없으니까 적당히 사 들어갈 수도 있다. 매수 의견 드립니다. 17만 5,500원 어저께 17만 4천 원권에 전 매수 의견 드렸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어저께 방송 끝나고 의견 드렸던 분이니까 부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죠? 시장 반등 나옵니다. 강하게 나와요. 삼성전자 퍼펙트 사자마자 2% 가까이 갑니다. 야, 진짜 짜릿해. 이럴 땐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팔고 나니까 쫙 빠지고, 사 들어가니까 그대로 올라가고, 그죠? 다시 어저께 그렇게 낙폭이 있는데 시장이 마이너스 1% 가는데 삼성전자 사세요. 퍼펙트! 다른 분들이 뭐 감탄을 안 하시니까 저 스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한 발 빠르다니까. 조금 한 발. 많이도 아니고. 과감성과 시장 전망이 뒷받침 안 되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센스 있으신 분들은, 판타스틱! 이러면서 한번 댓글도 남겨주고 하면, 그죠? 쌍방향, 방송 잘 듣고 계신지 체크가 될 텐데, 묵묵부답이시네. 자, 시장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선물도 매수 전환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 한다고요? 외국인 선물입니다. 그죠? 외국인 선물 확 땡기니까 올라오잖아요. 그죠?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자, 그렇다면 지수가
올라오는 것은 외국인이 사면 올라오죠. 그죠? 그러면 외국인의 흐름을 안 봐도 지수를 보게 된다면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누구한테 달렸다? 외국인한테 달렸으니까. 그러면 아, 그것을 뭐 어쨌든 다른 이야기 다 차치하고요. 지수의 흐름에 집중하셔라. 지지와 저항, 지지와 저항에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누가? 외국인이 일부러라도 하회시키고 일부러라도 띄우는 척하다가 다시 내려오기도 하는 페이크도 존재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큰 틀을 외국인이 지킨다고요. 상방으로 올려야 되겠다 싶으면 조금 흔들흔들 하다가도 그쪽으로 향해 갑니다. 20일 깨지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거거든요. 기관 내용이 드러내요. 그죠? 여기를 강하게 올려 세워야만 신나게 연말부터 올려왔던 여기가 안 무너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연말에 누가 사들어왔습니까? 자기들 사들어왔거든요. 기관 외국인들이. 지수가 무너지면 기관 외국인들이 사들어온 시총 상위 종목들이 휘청휘청해요. 그러면 또 시간 걸리고 돈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방을 원한다면, 위로 가기를 원한다면, 아, 20일 훼손시키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일단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저번 월물 이후에 외국인 선물 매수세, 그죠? 25,000계약까지 올라왔다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플러스권입니다. 상방 보고 있어요, 상방. 이건 왜 맨날 바뀌는데, 그런데. 자, 1번 개장 상황 한번 볼게요. 1번 플러스 출발입니다. 자, 이거 다 봐야 돼요. 주변국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은꽁님 아시겠죠? 대답 잘하는 은꽁님하고나 해야 되겠다, 방송. 그죠? 재미없어요, 혼자 이야기하니까. 자. RFHIC 하나 비시비시라고 나머지 다 플러스권입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봤을 때 6개, 7개 중에 한 개가 하락이고 나머지 다 플러스면 전체적으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은꽁님,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두말 하면 뭐 국민학교만 나와도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참고하십시오. 한 종목이 올인되어 있고 70%막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적절하게 20%, 30%씩 이렇게 나눠서, 그죠? 세 종목에서 한 다섯 종목. 그죠? 주력은 여기 위에입니다, 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하이닉스는, 안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팔아먹고 삼성전자를 갔거든요. 그죠?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주력이에요. 나머진 쪽. 한국조선하고 셀트리온 두 번째, 그 다음에 RFHIC 이거는 그냥 사이드에 사이드, 그죠? 거의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 가시길 바랍니다. 저거 그대로 해라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어디 겹치는 데 있습니까? 겹치는 데잘 없어요. 겹치는 데잘 없습니다. 자, 시장에서 관심 가지 않은 주도주 섹터에 들어가야 돼요. 이상한 섹터 없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보면 평범하다고 느껴지는 포트폴리오지만 여기 안에서 사고 팔고 매매 잘 해내면 안정적인 수익 더잘낼수 있는 겁니다. 자,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이야.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봅니다.
자, 셀트리는 어저께 추가 의견 성공, 삼성전자 매수 의견 성공, 카카오 네이버 잘 가고 있고요. RFHIC 좋지 않습니다. 자, 리포트 한방 맞고 휘청휘청 하네요. 다프트 펑크 LG 디스플레이 종가 베팅 할려 했는데 겁등 나온다. 다프트 펑크라면 저기 프랑스 쪽에 일렉트로닉 음악한 팀 맞죠? 쫙쫙 그죠? 로보틱 사운드를 하는 맞죠? 다프트 펑크 그래도 음악 많이 틀어서 그죠? 팝핀 춤출 때 많이 나오잖아, 그죠?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자, LD 디스플레이, 급등 나오긴 하나, 여기, 저항권이에요. 17,000원. 아직까지,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아쉬워할 거 없고요. 올라타고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그죠? 자, 지금 사는 게 더 좋지 않냐? 저는 노우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저항권을 확실하게 돌파 이후에 17,000원권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LG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 받았고요. 이제 돌아서는 모습은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그래서 마지막 저항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관심 없다. 뭐 그냥 응급 자체를 안 했거든요. 왜?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는 응급을 안 해요. 이렇게. 근데 돌아서죠. 이제 관심 조금 가져볼 필요는 있는데 순위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무슨 순위에서? 여기 위에 있는 애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더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삼성전기 그리고 LG 노텍 이런 종목에 좀 더 집중하셔라. 그렇게 개인적으로 의견 드릴게요. 낙폭과대 and turn around 하는 종목도 좋긴 합니다만 상승세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LG이노텍의 매수 포인트는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저항을 돌파하고 상승 초입 돌파 이후에 눌림목,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데가 다 매수 포인트예요. 그죠? 그렇게 적용했던 게 삼성전기, 여기서 매수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틀렸어요? 매수 포인트 틀렸습니까? 여기서 117,000원 매수해라 했거든요. 11,000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쭉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업황을 봤을 때,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습니다만, MLCC, 쪽이 더 유망하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더, 그죠? 의견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시장 일단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0.92% 코스피 상승, 코스닥은 1.09% 상승, 일단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개인이 풋옵션 5억 들어오고 있죠. 미미한 상황입니다만 만기일이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개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30억, 40억, 50억 막 풋옵션 늘어나는지 여부 잘 체크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시장 더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닥터K 주식사양초보 탈출 팁 10.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합니다. 선물로 패대기 딱 치면서 시작하니까 조금 주춤하는 듯 했으나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한 1400개 정도
환매수 내지는 매수해주면서 640개 정도로 매수해주면서 지수 상승시킵니다. 20일 돌파시도 나오고 있으니 강하게 양봉으로 박아버려야 됩니다. 어저께 시장이 흔들리는데도요, 좀 특이한 점은요, 코스피가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됐다 이겁니다. 오늘도 유입되고 있네요. 좋은 거죠. 그죠? 오늘도 지금 장 초반인데 900억 가까이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자, 베이시스 나쁘지 않습니다. 0.7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이시스 오래간만 이야기하죠. 왜 우는 줄 알아요? 지수 올라가잖아요. 이거 체크하러 들어왔습니다. 미국 선물 똑같이 움직여요 요새. 그죠? 똑같이 움직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기관 외국인 시스템 트레이딩 로직 중에 외국인 선물을 상당히 큰 부분으로 반영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근 몇 개월간 봤을 때 똑같이 거의 움직여요. 똑같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거의 분봉의 상황을 봐도 좀 전에 우리나라 시장 올라간 거 보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싶어 봤거든요. 그죠? 지금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죠? 자, 이것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죠? 똑같이 움직이니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그냥 좀 집중하면 돼요. 그죠? 미국 선물이나 이런 부분 중간중간에 한번 체크하고 요새 똑같이 움직이더라 이렇게 판단해 놓고 중간중간에 한번씩 체크해 보고 계속 그렇게 유지되고 있으면 오케이. 최근에는 그죠? 우리나라 지수 미국 선물하고 되게 큰 연동 되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큰 연동이라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요. 자, 손절한 종목이 있습니다. 손절한 종목 있어요. 올라가는 거는 끌고 가고요. 추가 매수도 하고 차익 실현한 것도 있어요. 한국조선해양 차익 실현해버렸습니다. 시원찮아요. 그냥 적당히 먹고 나옵니다. 밑으로 처질 수도 있고 좀 더 액티브한 종목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누른 사람 또 누르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이제 신년 들어서 공부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닥터케이 지금 치고 들어오셨을 테고 여기 보시면 재생 목록 있죠.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바이오핫세븐 마감시향 내지는 바이오 종목들 체크해보는 폴더고요. 아침 방송했던 것 그죠? 오늘의 주식시향 주식 기초강의 216회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천천히 여러분들 일정 잡아서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3개씩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식에 대한 용어들 거의 다 풀어놨으니까 없는 거 거의 없을 겁니다. 역설적으로 여기 없는 거 공부 안 해도 된다. 감히 말씀드릴게요. 실전 매매하는데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정도만 보시면 무리 없다. 자, 핵심 필살기 위주로 여기 안에 있는 거 추려놓은 거 여기
주식 상처 탈출 팁이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이죠. 있으니까 차근차근 공부 한번 해보시고, 공부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놓으시면 어느 분이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파악이 되겠죠. 열심히 하신 분한테는 제가 많은 걸 퍼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자, 셀트리온 주가 매수 의견도 드렸고, 그죠? 강하게 올라가네, 양호. 신세계 호텔신라 대박 날라가, 그죠? 중국 관련주들이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남북 경협도 반등하고 있고요. 바이오 종목도 전일 하락 이후에 오늘 반등. 자, 바이오. 아, 이 공매도나 이런 세력들의 행태를 제가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을 했거든요. 지속 상승 잘 나오지 않고 지속 하락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서 공매도 때렸다가 다시 받아 넣었다가 좀 올라온다 싶으면 또 공매도 때렸다가 다시 받아 넣었다가 이 상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코스닥 섹터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단 바이오뿐만 아니라 나머지 섹터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보시면 화장품 중국 관련이 완전 와 대박이에요. 그죠? 남북 경협도 오래간만에 반등하고 있고, 나머지 다 뭐 상승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도 뭐, 그죠? 셀트리온 삼형제에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IT12,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더 잘 가네 이제는, 그죠? SK하이닉스도 여기 위를 돌파하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담없기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죠? 조정을 좀 받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그죠? 적당하니 조정받고 상단치고 올라가면 시장의 궤와 같이 한다면, 시장이 상승적으로 계속 방향을 튼다면,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드시 편입해야 된다 했고, 그죠? 삼성전자 물량 적당히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하게 올라왔고 240일 인근에서 밀리는 조짐 보이면 차익 실현해 나가라. 5일선 이탈하면 차익 실현 강도에 따라서 그 물량 더 늘려 나가야 된다 했고, 차익 실현 잘했던 부분 여기 눌림목 구간에 여기 지지권에서 매수 가능하다 했거든요. 어저께 매수했다면, 그죠? 성공 아닙니까? 어저께 저는 셀트리온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유료 채팅방에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논리 다 적용되는 겁니다.
닥터K가 20년 동안 쳐다보아온 주식은 그런 거예요. 저항해서 매도하고, 아, 잘 차익 실현 잘 하면서 수익 잘 챙기고, 그죠? 추세가 안 무너지거나 지지권에서는 다시 매수 팔아먹은 거. 사고 팔고, 이거를 잘 해낼 줄 알면 그냥 쭉 들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힌트 드리면서 여기에 삭제된 종목 있을 겁니다. 그 종목 매도했어요. 두 종목 매도했습니다. 좀 가볍기 때문에 대놓고 이야기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는 차익 실현, 하나는 손절이에요. 손절해봐야 얼마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장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특히 외국인이 강하게 지금 820억, 그리고 기관도 420억 강하게 매수세 들으면서 20일 다시 탈환하는 모습, 양호. 코스닥도 매수세는 조금 부진합니다만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요. 선물을 외국인이 1600계약까지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다시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으니 양호한 흐름 현재 보이고 있다. 미국이 이란과의 마찰 부분이 가능한 한 확전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 그죠? 이란이 전면전은 절대 뭐 서로 하기가 힘들어 보인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게릴라성 어떤 테러가 일어날지, 그러한 부분들 조금 염두에 두면서 시장 참여해야 될것 같고요.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이 어떻게 개장하는지 여부 한번 잘 챙겨보시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전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